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왜 계속 그걸 하는 거야? 이 초점 초점 맞추지 말라고. 자, 이게...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새벽에 연락 온다고. 아, 뭐라고? 아, 인우 초점 안 맞아서 인우 씨 때문에 다시 촬영해야 된다. 아, 끔찍한 얘기 하지 마. 진짜 얼굴 다 날라갔다. 얘기만 들어도 씻고만해 진짜. 쓸데없는데 꽂혀 있죠 지금.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ID 14, ID 14 스펙을 살펴봤는데 역시나 그 가격대에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스펙과 네, 충격적인 그런 수치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심지어 ID 14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떨어졌어요. 기존의 마크 1 모델에 비해서. 맞아. 마크 1 모델이 537,000원이었는데 마크 2가 398,000원. 이 가격 정책이 약간 진짜 뭐 물론 지금 새로 살 분들한테는 좋지만 기존에 마크1을 제값 주고 구매하셨던 분들이 보면은 약간 좀 서운할 수 있다. 서운할 수 있다. 아 이거 뭐 아니 이게 이렇게 나 그러면 어? 내가 살 때도 좀 싸게 해주든가 뭐. 아니 나 일주일 전에 샀는데 뭐야? 약간 이럴 수 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마크1을 사시려고 하면은 오히려 할인 행사를 이제 마크2보다 싸게 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 팔려면은. 그래서 지금은 할인 행사를 해서 더 싼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다이나믹 레인지 125는 못 참지. 그 여러분 미리 사신 분들 억울해 하실 수 있는데 뭐 어떡해 우리가. 뭐 그거 어쩔 수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우리도 지금 받았는데 뭐. 뭐 안타깝지만 그 쓰시고요. 일단은 오늘 뭐 어떡해. 뭐 어떡해. 뭐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뭐 그만큼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좋다. 생각이 들 만큼 좋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115에서 125, 심지어 125.5 말도 안 돼. 네, 올라갔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근데 가격은 심지어 내려갔다. 398,000원이다. 네. 자, ID14는 이제 인아웃이 많은 게 장점이긴 한데 저희가 오늘 사실 요거 시연을 해서 들려드리는 건 인아웃 체크는 아니고 아닙니다. 어차피 ID4랑 똑같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레인지도 같고 스펙이 같으니까. 근데 그냥 저희가 어쨌든 요것도 기분상 한번 기분상 해야죠. 해봐야 되기 때문에 체크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체크 바로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연곡은 10cm의 똑같죠? 스토카. 네, 오케이 할게요. 들어간다. 잘 들어가. 되게 신기하다. 되게 클릭 뒤로 엄청 안정감 있게 레이백 돼 있다. 계속 꾸준히 그렇게 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예 신기하네. 근데 저 이거 좀 요즘에 고쳐야 돼요. 그, 레이백 너무 많이 해서? 그 최근 그 작년 한 1-2년 동안 뒤로 치는 거 꽂혀가지고. 아 그래서 일부러 약간 밀어치기. 계속 뒤로 그러니까, 치기. 안정감 있게 지금 레이백이 계속 돼. 신기하다. 근데 이게 막상 또 정으로 꽂아야 될 때. 한 번씩 좀 헷갈려서 좀 다시 잡는데 시간이 약간 걸려. 그렇겠지. 버릇이 들면. 나는 정으로 꽂아 치는 것만 익숙해갖고. 한마디 전.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 애는 뒷모습만 후예예 후예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수음 진짜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모니터도 귀에 때려 박아요. 어. 아 그리고 기분상 이거 진짜 기분인데 다르진 않을 건데 나 4보다 얘가 좀 더 감도가 좋은 거 같지 왜? 그러니까 솔직히 기분일 거 같아. 기분일 거 같은데 냉정하게 기분일 것이고 근데 뭐 지금 뭐 물론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세부 세팅을 완벽하게 똑같이 한 건 아니니까. 맞아. 근데 이게 모니터를 우리가 좀 더 크게 해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가? 왜냐하면 아까 게인을 사실 ID4 했을 땐 더 줬어. 아. 더 줬었어. 아, 요 모니터 볼륨.
아, 요 모니터 볼륨. 아, 요 모니터 볼륨도 거의 비슷하게 줬어요. 줬는데 근데 진짜 생동감이 와, 이 가격대에서 이 느낌이 난다고? 아마 내 생각에는 그냥 아까도 좋았을 건데 우리가 또 잠깐 또 쉬었다가 하니까 들어서. 또 좋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뭐다? 그냥 좋다. 그렇지.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아니고 또 좋다. 또 좋은 거야. 일단 그냥 저기 드라이 소스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아니 나 순간 약간 지금 오버해서 소스라친 게 순간 하이가 찔러서 귀가 아프나 했는데 안 아파서 가만히 있었거든. 아 근데 진짜 짱짱하다. 기타 볼륨 조금만 올려서 들어볼게요. 기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애는 뒷모습만 아니 아니 내가 지금 느끼는 거는 와, 뭐냐면 대박이다. 그 이런 거예요. 그 일단은 지금 형이 목소리가 214가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우리 진짜 정말 대충 녹음하잖아요. 뭐 저희가 뭐 테이크를 몇 번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 저희가 그냥 지켜지는 규격은 우리가 요 공간에서 늘 마이크 간에 어느 정도 거리 게인을 이 정도 당겼으면은 이쯤 들어가게끔 해야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룰을 가지고 하는데도 그 폼 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거 좋은 인터페이스 할 때나 나오는 질감인데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 지금. 진짜 이거는 뭐 아니 어쩌라고. 다른 회사도 어쩌라는 거야 진짜. 와 해상도 뭐야.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다른 회사들이 많이 힘들어져요. 냉정하게 진짜. 이제 다들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또 상향평준화 되는 거야. 한 명이 툭 치고 나가야지. 근데 유저 입장에서는 뭐다? 너무 좋지. 너무 행복하다. 그렇지. 이제 그 엔트리급에서 이제 진흙탕 개싸움이 이제 시작되면은 남는 건 유저야.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100만 원 언더에서 예전에 150 정도를 주고 느낄 수 있었던 기능들을 100만 원 언더에서도 맞아, 느껴볼 맞아. 수 있겠다라는 약간의 좀 기대감이 생깁니다.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좋은 기능들이 네. 낙수효과죠. 네, 이제 이펙팅 된 사운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애는 뒷모습만. 아니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저희가 뭐 마구리라는 건 저희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마구리라뇨? 아니 맞잖아. 마구리는 맞지. 근데 왜냐하면 지금 뭐 대충 그 뭐 듣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서 해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저는 그래 일단 소스 하나씩 들어보자. 그래요. 아까 너무 마구리로 들려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다시 한번 조금 적당히. 이번에는 모니터를 하면서 다시 했습니다. 아까는 네. 그냥 사실 뭐냐면 ID4랑 똑같겠거니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좀 만졌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와. 이렇게 원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내가 그렇게 불편할까요? 내가 나쁜 걸까요? 아마도 내일도 그애는 뒷모습만. 아니 내가 이거 하면서 하이를 줬다가 오히려 내린 건 또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처음이네. 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너무 충분하게 그러니까 충분하게 뭐냐면은 214의 성능을 정말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대로 좋아. 받아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사실 안탈로프나 뭐 이제 좀 윗그레이드로 가야 사실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가면 굳이 저희가 EQ를 막 되게 막 억지로 부스팅 시킨다거나 이런 거 잘 안 했거든요. 물론 한 적도 있지만. 자, 그럼 이번에는 소스 단일 소스로 한번 들어볼게요. 드라이 네? 소스로 4랑 14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자, ID 4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아이디어 드라이 아이디 14. 어, 그거 똑같네. 네. 네. 어. 아, 뭐 성능 차는 없는 거 같네요. 보컬도 한번 해볼게요. 네, 보컬 아이디 4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원하는데. 그렇죠. 뭘 그렇게 원했을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똑같아. 똑같네. 이거는 그냥 그 순간적으로 형이 불렀을 때 힘을 좀 세게 맞아요. 했다 적게 했다 이 정도지. 이게 지금 저희가 똑같아. 딱 느꼈을 때 입체적인 게 같아요. 입체적인 게 같고 와 여러분 그냥 뭐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좀 다른 회사들한테는 좀 죄송하긴 한데 앞으로 엔트리에서는 ID4 말고는 당분간은 MK2, MK2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MK2 말고는 사실은 이제 좀 추천하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엔트리급에서는 MK2가 진짜 그냥 갑이다. 갑이고 그냥 여기서 일장 먹었다. 약간 좀 진짜.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214를 샀을 때 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엔트리에서 214를 딱히 좀 많이 추천 안 드렸던 건 못 받아서거든요. 214 맞아. 소리를 많이 못 받아줘서 엔트리보다는 더 가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214를 할 거면은 214랑 비슷한 가격대 인터페이스 사라고 말씀드린 게 그 이유였는데 네. 되네. 얘는 됩니다. 됩니다. 받아줘요. 그래서 얘는 4가 됐든 이제 뭐 그냥 이제 14가 됐든 4가 됐든 얘는 되니까 100만 원 언더에서 기분 좋게 가서 두 개를 딱 사오면 그럼 끝. 그냥 그러니까 모니터 스피커는 일단 취향적으로 뭐 사시고 그리고 이 정도 다이나믹 레인지면 모니터 스피커도 약간 좀 올려도 괜찮겠다. 그렇죠. 네. 한 100만 원 정도까지는 가도 괜찮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데모 메이킹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사실 그 데모 메이킹에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냥 보컬이랑 기타 받아가지고 다른 트랙이랑 같이 얹었을 때 충분히 퀄리티가 괜찮다 그냥 요 정도 생각으로 드렸던 거였는데 두 시간을 받아보고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기타랑 보컬만 있는 데모도 쓸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거가 퀄리티의 차이인 거죠. 되겠다. 아 이게 사실 저가형 가지고 그 기타 보컬만 갖고 가는 데모 쓰면은 조금 아쉽거든요. 데모 퀄리티가 사실 그 사운드에서 오는 그 감동이 좀 맞아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데 얘는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형도 아시겠지만 그 정말 엔트리급으로 썼을 때 이펙팅을 아무리 해도 안 되지. 이미 평면적이어서 그치. 되게 단조롭게 들리거든요. 그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데 얘는 이미 입체적으로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플러그인을 양념만 쳐줘도 연주자가 연주를 잘했고 노래가 괜찮게 돼 있다면 이거는 그냥 딱 비빌 수 있는 그렇죠. 기타와 보컬만 있는 곡도 데모 메이킹 쌉 가능. 쌉 가능. 네. 요, 아 우리 요거를 또 앞으로도 기준으로 볼 수 있겠네. 뭐 늘 그렇게 해오긴 했지만 요 말 요 코멘트는 처음 드리는데 요거 어쿠스틱 데모 됩니까? 라고 그렇죠. 어쿠스틱 데모 됩니까? 요거를 2021년도부터는 요거를 좀 기준점으로 삼아볼게요. 그치. 요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괜찮은 거야. 많이 좋은 거다. 다 쓸 수 있는 웬만하면. 어쿠스틱 데모 메이킹 되느냐 안 되느냐 저희가 그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으로. 자 오늘 이렇게 ID 14까지 새로 나온 마크2 정말 굉장한 가성비를 체험을 해봤고요. 이제 앞으로 요 가격대에서는 그냥 뭐 강추 뭐 다른 브랜드들이 빨리빨리 퀄리티 컨트롤을 더 끌어올리셔서 이 영역까지 올라오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긴장하시고요. ID 4와 14 앞으로 당분간 선전이 예상됩니다. 네 여러분 214랑 MK2 모델들만 있으면 쌉가능 쌉가능 네 박구성 비전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